Hello Monsters, this is DJ Mad Queen. 안녕하세요, EDM을 소개하는 DJ Mad Queen입니다. 오늘 한국과 아시아 EDM 씬의 가장 핫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요즘 핫한 DJ 아스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아스터입니다.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EDM계의 훈훈한 DJ and 프로듀서 아스터. 에너지 넘치는 모션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감각적인 사운드와 뛰어난 비주얼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아스터는 현재는 EDM을 공연 문화에 확장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 아스터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스터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혹시 칵테일 좋아하시나요? 칵테일을 뭐 매주 먹진 않는데 네. 저는 칵테일을 가끔씩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주량이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자주 먹지 못하는 이유가 주량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저도 한번 물어봐주세요. 네. 저 소주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소주 킬러예요. 아, 진짜? 아스터님이 칵테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정보를 입수해서 네. 아스터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칵테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칵테일을 준비한 이유는 네. 아스터님이 항상 무대 위에서 아스터 하면 음악을 믹싱하는 DJ로 모두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칵테일을 음악처럼 믹싱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아스터님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치즈 그 구독자님들이 아스터님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이 인터뷰에 함께 녹아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바텐더로 데뷔하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자연스럽게 칵테일을 네. 준비를 해볼게요. 오. 아, 진짜 좋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훈남 DJ라는 아, 네. 별명이 자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스터님이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모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어떤 계기로 DJ가 되셨는지. 모델을 막 생활을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첫 번째로 좀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 모델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모델 운 좋게 모델 소속사에 들어가게 돼서 좀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생각했던 좀 이상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조금 활동을 좀 짧게 아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DJ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평소에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주말에 뭐 클럽에 가곤 했는데 오직 음악 때문에 갔습니다. 아, 음악을 너무 네.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따가 이제 그 클럽에 있는 이제 DJ분들이 하는 플레잉에 진짜 좀 매료돼 버려서 네. 아 이런 게 지금 DJ라는 직업이 있구나. 그 공간을 조금 좌지우지하면서 사람들을 신나게 해주고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직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좀 DJ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네. 유튜브가 진짜 핫하던데 제가 보니까 8만 구독자 넘었어요. 그래서 네. 이 8만 구독자도 넘고 이전에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아, 새로운 네.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 좀 한번 네,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유튜브에 이제 DJ 하는 영상을 이제 다른 동료 DJ 분들이랑 같이 올렸는데 반응이 괜찮게 되고 있어서 구독자도 빨리 올랐던 것 같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좀 최근에는 이제 EDM도 클럽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클럽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홍금 때문에 주말에 못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낮에 오후에 즐기실 수 있는 이제 EDM 파티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스터 EDM 콘서트라고 해서 좀 이름은 좀 거창한데 기억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콘, 아스터 EDM 네. 줄여서 아이콘. 아이콘. 아, 네. 그 파티에 네. 친구분들도 네 동료 DJ분들도 네. 라인업으로 올라가고 이제 저도 공연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장소는 어딘가요? 장소는 이제 클럽 옥타곤에서 아. 직접 제가 빌려서 네, 네 대관에서 역시 인싸는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음 인터뷰 가겠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가 진짜 핫한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뭐 사실 이 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 공통점은 그 음악을 EDM이라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상으로도 EDM이라는 음악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저도 EDM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좀 영상을 좀 올려봤었는데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주 원인이 다양한 음악들을 또 선곡도 해주시는데 네. 제가 보니까 탑골공원? 네네네. 네, 버전이 여러 가지 장르와 컨셉 버전으로 유튜브에서 네. 플레이리스트를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 주로 어떤 장르를 그 공연에서도 플레이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공연에 베뉴에 따라서 조금 플레이하는 게 조금씩 나뉘는데 해외나 페스티벌, 국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빅룸이나 하드댄스,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를 주로 플레이를 하고요. 이제 국내 클럽에서는 뭐 일렉트로 하우스나 좀 바운스 같은 장르를 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레버 영 서울이라는 파티에서 네. 아스터님을 뵌 적이 있는데 자주 뵀죠? 네, 네, 같이 공연하시니까 보면 그 관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는 액션이나 네. 뭐 퍼포먼스, 음악 안에서 그렇게 흐름을 잡으시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으로 관객들과 소통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컨셉이라기보다 저는 DJ 자체가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행복한 거를 관객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던 맞아요. 마음에 제가 진짜로 신나하는 모습을 관객분들도 신나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모습들도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분들도 저한테 받은 에너지로 좀 신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그 아스터의 네. 에너지가 네. 자연스럽게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네요. 중국 오늘 네네 저는 중국 다녔어요. 갔다 오셨는데 섭외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신데 네. 다양한 곳에서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섭외하는 곳에서도 플레이리스트가 다르잖아요. 네네. 네, 페스티벌이나 클럽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다른데 그런 것도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으시나요? 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아예 라이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믹싱하는 건 라이브지만 이제 보통 셋을 짜는 경우는 저는 일단 그 베뉴를 제가 좀 미리 뭔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미리 가보거든요. 그냥 상상 속에서 가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놀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셋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좀 실제로 가서 이렇게 준비했던 셋을 틀었을 때 관객분들이 진짜로 좋아해 주시면 네. 좀 거기서 제가 좀 느끼는 희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상상했던 내가 대로 맞았어. 좀 됐구나 약간 이런 것처럼 진짜 네. 그 상상력 안에서 만들어지는 네. 영화 좋아하세요? 네. 영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꿈꾸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나봐요. 이제 칵테일로 변신하는 거야 진짜. 네. 칵테일 안녕. 자, 바텐더 아스터의 오늘 네. 예쁜 칵테일을 안 손냈는데 이름을 네. 없어요 이름이. 이름 한번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간단 명료하게 아스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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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스터밤. 아스터. 네, 아스터뱀 찾아주세요. 이거 혹시 시중에 아니면 네, 시중에 공연자? 나오지 못했지만 네, 어디선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아스터뱀을 오시는 분들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짠! 이번 아스터 EDM 콘서트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네, 제가 딱 좋아하는 달달하면서 뭔가 새콤하고 술 맛이 많이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알코올 향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여성분들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스터뱀. 아스터뱀. 칵테일을 먹어보니까 이게 약간 탄산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이렇게 싸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네. 아스터의 샴페인이라는 노래가 흥미로웠어요. 아스터의 그 샴페인과 더불어서 혹시 발매하신 음악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샴페인도 작년에 싱글 앨범으로 나왔었고 겨울에 애프터 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퓨처 팝 노래도 나왔었고 올해도 사실 노래를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여름부터 거의 제가 일주일에 쉬는 날이 거의 없게 돼버려서 네. 네. 너무 공연이랑 다른 번 외적인 뭐 유튜브 촬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을 못 시킨 스케치한 노래들이 점점 쌓여가서 지금 원래는 목표는 연말에 음악을 내는 거였는데 조금 연초까지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빨리 준비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샴페인 같은 팝 느낌의 EDM 곡도 낼 예정이고 그런 구찌 프라다나 그렇게 클럽에서 즐기실 수 있는 노래도 발매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찌 프라다 진짜 좋다. 곡 작업을 하실 때 네. 혹시 그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영감은 정말 많은 데서 얻긴 하는데 뭐 진짜 좋은 풍경을 볼 때도 영감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 조금 뭐
지금 유행하는 가요, 네. 가요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음악들이 좀 나오는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구독자님들께 네.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저도 진짜 이런 꼬레고향 서울이나 아스터 EDM 콘서트 그리고 각종 공연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도 DJ라는 직업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이제 매 공연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좋아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스터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포레버형 서울 아까 얘기하셨는데 혹시 다음에 계획이 포레버형 서울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공연 중에 거의 최애예요. 네. 너무 좋아하는 공연이라서 불러주시면 제가 진짜 언제든 갈 의향이 있습니다. 네. 언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불러주세요. 하트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요. 네. 그 파티 이번에 진행하시는 거 한 번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들은 소문으로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다 매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혹시 네. 더 마지막으로 그 아스터 EDM 콘서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마지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가 원래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티켓이 많이 안 나갈까봐.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구매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 아스터 EDM 콘서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럽에 굳이 가지 않으시더라도 EDM을 즐기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플러스로 좀 평소에 DJ분들과 소통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좀 오시는 EDM 팬분들이랑 DJ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토크 타임도 이제 20분 정도 계속 들어갈 예정이라서 조금 기존에 있는 EDM 공연이랑은 좀 더 차별화된 그런 공연 폼을 가지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좀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공연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인싸 DJ 아스터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스터의 공연과 유튜브 모든 소식들 놓치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 때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